뭐죠? 힌트 좀 주세요. 아, 여기는 한번 오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닌 지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생선구이는 진짜 이런 맛 진짜 딴 데서는 못 느끼는 맛인 것 같아요. 왜요? 왜? 무슨 생선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우럭이요? 어머, 진짜 큰데? 아니, 이렇게 큰 게 우럭이라고요? 국민 생선 우럭은 맛이 담백하고 살이 탄탄해서 주로 화로회로 즐기는데요. 우럭이 저렇게 크다고요? 우럭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연탄 우럭구이. 태풍에 말린 우럭을 통으로 구우면 씹을수록 고소한 단맛이 나고요. 통통한데요. 겉은 바싹이고 쫀득함이 살아있는 반면 속살 사이사이엔 진한 불맛이 스며들어 감칠맛 또한 즐길 수 있답니다. 인천의 밥도둑 연탄 우럭구이. 내가 먹을 수 있게 잘 재단해드릴게. 몸만 제대로 재단하는 게 아니야. 바삭바삭 한데요. 먼저 커다란 통뼈부터 발라주고요. 뼈도 엄청 커요. 우럭살은 큼직큼직하게 분리. 좋은 건 크게 먹어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도톰하게 살얼은 우럭구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근데 너무 크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아주. 제일 맛있는 부위는 역시 기름기가 풍부해 고소한 뱃살. 와. 손님들 사이에선 뱃살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곤 한다는데요. 어때요? 이번엔 고갈비의 아성에 도전하는 우럭갈비. 어머님이 아까 뼈다귀가 맛있다 그랬어요. 뜯어야죠. 뼈에 붙은 꼬들꼬들한 살은 별미 중에 별미. 갈비 뜯는 건 우럭이라는 생선을 회로만 먹어봤지 구이로 먹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생선이 담백해요. 그 연탄의 큰 화력에도 불구하고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담백한 생선구이가 되는 것 같아요. 회로만 즐기던 우럭의 색다른 변신 연탄 우럭구이. 그 역사가 참 오래됐답니다.